이제 시계의 비밀에 대해 말해줘야 할 것 같구나. 시계요? 전에도 말했지만 시계는 공간과 시간을 다루는 장치다. 덕분에 우리 갑옷은 공간과 시간을 이동할 수 있지. 공간과 시간? 자탄, 트루에 타거라. 시계를 돌리면서 가고 싶은 곳과 함께 공간 이동이라고 외쳐라. 알겠어요. 달로 공간 이동! 트루, 가자! 진짜 달에 왔잖아! 안 돼! 달에는 공기가 없어서 그냥 나가면 큰일 나! 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넓은 곳에서 인공위성을 어떻게 찾죠? 그건 나한테 맡겨라! 지진인가? 으아! 저거... 역시 우주 해적 꾸질꾸질이었구나. 네? 지구방위 사령관? 여긴 왜 온 거야? 그건 우리가 묻고 싶은데. 너희야말로 달에 왜 온 거야? 궁금한 걸 물어본다면 대답해 주는 게 우주의 법칙. 우리는 이 달을 점령하러 왔다. 뭐라고? 달은 우리 지구랑 한 형제거든. 절대로 못 져. 이런 욕심쟁이 같으니라고 지구 하나로는 만족을 못하시겠다. 그렇다면 옥토끼 로봇 공격! 아이고 허리야. 차탄, 안 되겠다. 로드 세이버를 불러라. 네. 로카몬 로드 세이버! 단결, 차탄! 아니, 여긴? 놀랄 시간 없다! 아티 세이버, 당장 합체한다! 알겠습니다! 로드 세이버, 플러스! 달에 생긴 첫 번째 대중교통이군요. 멋집니다. 자, 달나라 대중교통의 힘을 보여주자. 공격! 로드 세이버! 서클 피! 로드 세이버! 헬스! 괜찮아, 로드 세이버! 아직 나에게는 12번도 더 막을 에너지가 있다! 토끼라고 봐줬더니만! 로드 세이버, 돌격! 로드 세이버, 왜 그래? 많이 놀랬지? 걱정 마, 나 괜찮다. 자, 세이버! 달은 지구보다 중력이 작아서 그걸 생각하고 움직여야 한다! 그렇군요. 어쩐지 몸이 너무 가벼웠어요. 이제는 걱정! 창피하다. 이 사실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뭘 알리지 마. 다 보고 있는데. 이다! 옥토끼 로봇! 주인공이 공격! 아티, 로켓 부스터를 켜라! 옥토끼 로봇, 끝내버려! 마이티 카드, 메가 스트로크! 마이티 카드,
레스큐 볼! 아니, 마이티 가드! 제가 불렀어요. 난 불당매, 악당이랑 싸우는 게 제일 좋아! 어뷰! 우리 실력을 보여줄 수 있어서 기쁘군요. 이번에는 우리 차례다! 알겠습니다. 로드 세이버, 대중교통의 힘! 어카츄! 이겼다! 아, 지구에서도 당하고, 달에서도 당하고, 죽어보자, 지구방위 사령관! 마이스터, 저 인공위성을 부탁해요. 알았다. 로드 세이버, 파워 스핀! 달로, 공간 이동! 쿵쿵 따라 비트 따라 배트라! 주몽님, 저 피라미드는 왜 가져오신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보면 대답해주는 것이 우주의 법칙! 저 피라미드는 우리 우주 해적들이 지구의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 만든 장치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왕들이 자기 무덤으로 만들어버렸지 뭐야. 뭐, 무덤이요? 하지만 이제 다시 찾아왔으니까 이 피라미드로 달의 에너지를 모아 지구를 공격하는 거다. 아, 그런 거였군요. 진작 말씀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이제 지구를 공격해 볼까? 어. 히히. 지구를 향해 피라미드 에너지 발사! 응? 아이, 저게 뭐지? 어? 달 너무 넓어! 지구에서 볼 때 작은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나 혼자서 참 힘들겠어. 그렇지? 다른 카봇들 불러야겠지? 비트로 저기 봐! 뭔가 수상한데? 쿵쿵 따라 비트 따라 출발! 으악! 피라미드다! 역시 우주 해적 꾸질꾸질이 벌인 일이었어. 그렇다면 킹다이저 아모포스 로카모. 나는 관대하다. 하하하. 충성 아모포스 대위입니다. 어라, 여긴 달이네. 킹다이저 아모포스, 우주 해적 꾸질꾸질이 훔쳐간 피라미드 좀 찾아줘. 피라미드? 응? 좋아, 지금부터 피라미드 구출 작전이다. 작전 이름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경고, 경고, 수상한 로봇이 다가오고 있다. 경고, 경고. 으아, 두목님, 저기 깡통 로봇입니다. 아이, 여기 또 어떻게 알고 온 거야? 피라미드 에너지 공격! 레이저건 발사! 나와라, 슈퍼 방어막! 이럴 수, 내 레이저를 막다니! 아모포스 탱크 모드! 직접 공격이다! 돌격 앞으로! 뭐가 이렇게 단단해? 그 방어막을 뚫는 것보다 계란으로 파이를 깨는 게 더 빠를까이? 피라미드 에너지 발사!
적이 엄청나게 강하지 말입니다. 그렇게 강하다면 내가 직접 상대해주지. 그대가 우주 해적인가? 그렇다. 나는 동물의 수호신 킹가이즈 동생 킹다이저다. 그대가 잘못을 빌고 피라미드를 제자리에 돌려놓으면 지금까지 한 일 모두 용서해주겠다. 왜냐? 나는 관대하니까. 킹다이저, 괜찮습니까? 아이, 지금 내가 괜찮아 보여? 아, 창피해. 이게 무슨 망신이야?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싹싹 빌며 봐주려고 했는데 이젠 용서 못한다. 아머포스, 거치다! 아머다이저, 러스! 아모다이저 플러스? 멋있다! 이것이 바로 킹다이저와 아머포스의 우정의 합체다! 각오해라, 우주해적! 헤이, 그런다고 겁먹을 줄 알고! 피라미드 에너지, 으쌰! 날아라, 아모다이저! 으라, 하늘을 날아! 에이, 그렇게 나온다면 연속 발사! 강하고만 있을 순 없지. 안테나 스파크! 아니, 이것도 막다니! 그런 걸로 안 된다니까. 이 방어막은 우리 공격은 통과시키지만 너희들 공격은 막아주는 아주 똑똑한 방어막이거든. 뭐라고?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군! 아머타이저! 어택 모드! 직접 부딪히려나봐! 와우, 이거 위험한데? 그렇게 단순하게 공격해오면 우린 더 좋지! 한 방에 날려버린다! 피라미드 에너지 제대로 모아 발사! 아모다이저, 빨리 피해! 아까 그랬지? 저 방어막은 우리 공격은 막아내지만 너희 공격은 통과시킨다고! 나와라! 아모다이저! 아이기스! 너희들 공격 그대로 돌려주겠다! 아이기스! 반사! 아이! 안 돼! 아, 우리가 쏜 건 못 막는단 말이야! 또 당했다! 안고! 이겼다! 아모다이저 최고! 쿵쿵따 비트따 비트란! 피라미드 제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이제 다시는 지구에 나타나지 마라. 네! 아이, 그럼 수고하세요. 충성! 충성! 이걸로 오늘도 한 건 해결했군. 하! 하! 아니, 이럴 수가. 남극도 높고 있지만 이 정도는 아닌데. 아이누크, 놀랄 시간 없어. 빨리 북극여우 좀 찾아줘. 아차, 깜빡했다. 아이누크 탐색! 설마 벌써 바다에 빠진 건 아니겠지? 저 담, 저 아래 여우가 있는데 확인 바란다. 응? 맞아! 저 북극 여우야! 좋아, 바로 구조에 들어간다. 안심해라, 북극여우! 널 구하러 왔다!
아니야 아니야, 널 해치려는 거 아니야. 어? 안 갈게. 제발 뒤로 가지 마. 제발. 답답하네.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잖아. 나한테 방법이 있지. 어? 안녕? 우린 네 친구야. 아우! 아우! 이 확성기를 통하면 동물이랑 말을 할 수 있어. 지금 빙산이 무너지려고 해. 그러니까 어서 이리 와. 우리가 구해줄게. 우와, 온다! 역시 레스큐 크루들은 못하는 게 없네. 안 돼! 내가 간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 이제 집으로 가도 돼. 앞으로는 조심해. 응? 왜 저러지? 혹시 무슨 문제 있어? 사냥꾼에게 쫓기면서 헤어졌어? 아마도 북극 여우의 털을 노리는 사냥꾼 같다. 그들은 모피코트 한 벌을 만들려고 35마리의 북극 여우를 잡는다던데. 정말 너무해. 걱정 마. 내가 엄마랑 형을 찾아줄게. 그리고 사냥꾼도 혼내주겠어. 스타피나! 로카봇! 자, 여기는 스타피너! 서탄, 오늘은 어떤 일로 불렀는가? 스타피너! 사냥꾼들한테 쫓기는 북극 여우들 좀 찾아줘! 알았다! 스타피너! 애프터 버너! 너희 얼굴 좀 보자꾸나. 나왔다! 마취총 발사! 뭐야, 그거 하나 못 잡고. 오빠, 방금 지나간 게 뭐였어? 몰라, 워낙 순식간에 지나가서. 이 뭐야? 나 스타피너지. 으아! 그 깡통 로봇이잖아. 트럭봇 공격! 옛다, 이거나 받아라. 에너지 스트림. 트랜스포메이션. 야! 내 트럭봇이! 다음은 너희 차례! 오빠! 도망쳐! 여기 도망가는 악당 여러분! 마시키지 마! 우리 바쁜 거 안 보여? 그래도 이건 받아가세요! 북극 여우가 전해달라고 하네요! 뭔데? 이겁니다! 이번엔 내 차례다. 트랜스포메이션! 아이노코 회전 날개!
얼음이 갈라졌다! 스타피너 터보 팩! 아하! 오늘도 실패! 응? 너희 엄마야? 다행이다. 엄마랑 형을 찾아서. 북극여우야, 진짜 미안해. 우리 사람들 때문에 북극이 녹아서 살기도 힘든데 사냥까지 당하게 해서.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너희가 힘들지 않도록 노력할게. 믿어줘. 학성기도 안 됐는데 알아들은 건가? 그건 시계 돌리며 부탁해의 마음을 알아들은 거야. 그렇게 북극여우 가족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잘 가. 그리고 행복해야 돼. 인디가 사라진 바다로 공간 이동! 온통 바다밖에 안 보이네. 자탄! 폭풍우가 몰려올 것 같은데 빨리 찾아야겠어! 내가 책임지고 찾아줄 테니까 걱정 마! 나와라! 제트 크루저! 제트 크루저! 몰려! 나는 냉철한 작전의 천재 제트 크루저. 지금부터 사라진 소녀 민디 구조 작전, 이름하여 개혓바닥 곰혓바닥. 발음이 어려워서 혀가 꼬이네. 그냥 쉽게 개발바닥 곰발바닥 작전에 들어간다. 작전 이름은 하나같이 엉뚱하다니까. 어? 섬이잖아. 저 섬으로 주민! 차탄! 북북서 방향으로 10km 떨어진 섬에 요트가 있다! 알았어! 우리도 갈게! 민디다! 어? 바다거북한테 뭘 하는 거지? 민디 아빠는 안 보이고. 차탄! 내가 가서 한번 알아볼까? 엉뚱하니? 안녕! 내 이름은 엉뚱킹! 여기서 뭐해? 와, 너 말하는 새구나! 이 섬에 살아? 사는 건 아니고! 어쩌다 오게 됐어! 너는? 난 아빠랑 집으로 돌아가다 폭풍우를 만나는 바람에 이 섬으로 밀려왔어. 그런데 여기 왔더니 바다거북들이 저렇게 고통받고 있지 뭐야! 그래서 도와주는 거였구나! 그런데 아빠는 어디 계셔? 바닷속에! 응? 버려진 그물이랑 플라스틱 쓰레기를 치우고 계셔. 그것 때문에 바다거북이들이 위험하거든. 너도 아빠도 정말로 훌륭한 일을 하시는구나. 어? 제트크루저! 해안구조대에 연락해서 민디를 구해주기로 하고 그 사이에 우리도 바다거북들을 도와주자. 좋아! 바다거북 구하기 작전! 이름하여! 도리도리 쨈쨈 곤지곤지 짝짝꿍 작전에 들어간다! 1단계 바다로 들어가 살피기! 홧! 이럴 수가! 당장 작전 2단계로 들어가 바다거북 구출과 바닷속 쓰레기 치우기를 동시에 하려고 했으나! 나 혼자는 힘들겠는데? 응? 그럼 저도 도울게요! 싸움의 신 유닛 크루저 나와주세요. 유닛 크루저 합체 부탁해요.
너는 바람 쓰레기와 전쟁이다. 경멸아, 바람 쓰레기! 나는 바다 거북들을 구할 테니 유니 크루저, 너는 쓰레기를 치워라. 싫다. 내가 바다 거북을 구하겠다. 네가 쓰레기를 치워라. 뭐야?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둘이 같이 하는 걸로? 그러지 뭐. 유니 크루저, 방어 모드 부탁해. 치워. 제트보 준비! 에너지 화살 발사! 이런 큰일 났다. 소녀의 아빠가 난파선에 깔렸어. 뭐라고? 그게 진짜야? 걱정 마. 내가 구해주겠다. 제트 펀치 발사! 나도 도와주지. 로켓 펀치 발사! 아빠, 어디 다치셨어요? 난파선에 발이 깔렸어. 먼저 민디 아빠부터 구해야겠다. 제트 크루저, 부탁이 있어. 엉터킹 너도. 민디, 빨리 아빠랑 배에 타! 배가 저절로 움직이잖아. 분명히 고장 났는데 어떻게 된 거지? 그러게요. 엉뚱킹 잘했어. 제트 크루저도 민디와 아빠를 부탁해. 뉴스보다 더 심하네. 저 아구목이 타이어가 끼었다. 걱정 마. 저런 정도는 일도 아니지. 바우 합체다. 자크비 플러스. 어때? 고마워할 필요 없어. 이 정도는 별것도. 그렇다고 진짜 그냥 가냐? 왜 모래를 보고 우는 거지? 내가 가서 물어보고 올게. 천천! 새끼들이 알을 깨고 나올 때가 됐는데 우리 없으면 새끼들이 모두 죽는다고 우는 거래. 아, 맞아. 악어는 파충류 중에서 무성애가 제일 강하다고 했지. 자크, 좋은 방법이 없을까? 글쎄, 이 많은 악어들이랑 알에서 깨어날 새끼들까지 어떻게 강으로 옮겨야 되지? 일이 커지겠는데? 잠깐만! 정반대로 생각하면 어떨까? 강물을 이쪽으로 끌고 오는 거지. 우와, 그런 수가 있구나! 그런데 근처에 강이 있을까? 내가 살펴보겠다. 도우, 합쳐라! 나노티스 B 플러스!
아 형님! 언제까지 잠만 잘 거예요? 악어 잡으러 온 거 아니에요? 이거 보이냐? 15년 전 악어 이빨에 물린 상처! 10년 전 악어 꼬리에 맞은 상처! 5년 전 응가다 악어에게 물린 상처!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악어들이 완전히 힘이 빠지면 그때 잡는다! 사탄! 강을 찾았다! 정말? 잘했어, 라노티스! 하지만 문제가 있다. 땅으로 물기를 내면 밀림에 있는 나무들을 잘라야 된다. 그래서 땅속으로 구멍을 내야 할 것 같다. 땅속으로? 어렵지 않을까? 그래도 나무를 자르는 것보다는 낫지. 나와라! 퓨처 보스! 나노티스 뱅! 러스! 수중 터널을 뚫기 위해 발진! 쌍검 회전! 혼자보다 둘이 뚫으면 더 빠르지. 난 이쪽에서 뚫겠다. 나와라, 파이트라! 자크뱅 플러스! 땡땡땡 올레! 올레! 레이저군으로 트리를 만든다. 발사! 야! 우와! 바위가 드릴이 됐다! 자탄, 나 갔다 올게. 자크뱅, 부탁해! 서버! 자크맨 피해! 어지러워라. 뭔 소리야? 안 돼! 내 악어가 그래서 제가 아까 잡자고 했잖아요. 그럼 내 멱살을 잡고서라도 강하게 우겼어야지. 아 참, 그때 상처 보여주면서 기다리라더니. 이럴 때가 아니지. 악어들이 물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잡아야지. 따라와! 철탄, 저기 봐! 사람들이 악어들이 잡은 거 아닌데? 혹시 악어 사냥꾼? 좋아. 저 사람들은 내가 맞지. 잡아! 지금 뭐 하십니까? 도벼 몰라요! 악어 사냥하고 있잖아요! 아, 그러시구나. 힘드신 것 같은데 저도 도와드릴까요? 아유, 도와주면 고맙죠. 우리 잡아당기면 어떡해요? 아! 로봇! 저랑 춤 한번 추실까요? 정렬의 탱고스! 동물이 어려움에 처했으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괴롭히려 들다니. 쌈바쌈바 음표 공개! 쌈바!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어레. 앞으로 물이 마를 일은 없을 거다. 고마워, 나노티스뱅, 자크뱅. 이제 집으로 갈까? 집으로 공간 이동! 아프리카 초원으로 공간 이동! 아, 싸움을 말리기에 딱 좋은 날씨구나. 트랜스포메이션! 로켓 선수에 이어 샌드버스터 선수도 트랜스포메이션! 다크리노, 도와주러 온 거니까 놀라지 말라고 해. 얘들아! 물을 풀어주려는 거야! 아이, 무서워하지 마! 샌드버스터, 시작하자! 다행이다! 다들 무사히 구해내서! 어라! 저긴 코끼리랑 코뿔소가 싸우네! 너희는 또 왜 다투고 그래? 코뿔소가 물웅덩이를 뺏어서 화가 났다고? 넌 물소떼에 쫓겨서 할 수 없이 코끼리 땅으로 들어온 거라 억울하다고? 그러니까 물소 때문에 모든 일이 벌어진 거네? 왜? 너희가 살던 물웅덩이가 하루아침에 몽땅 사라져서 어쩔 수 없었다고? 뭐? 아쿠아리노 말이 맞아. 아무리 그래도 코뿔소 땅으로 쳐들어온 건 아니지. 그래! 물이 없어 죽게 생겼는데 서로 도울 줄도 알아야지. 코뿔소가 너무 욕심쟁이라고 하네요. 뭐야? 욕심쟁이? 그럼 아니라는 겁니까? 물웅덩이의 전파 가습기 입수! 형님, 물웅덩이를 없애는 이유가 뭐죠? 작년에 코뿔소를 사냥하다가 코뿔에 받쳐서 난 상처! 아! 재작년 코끼리를 잡으려다 코끼리 코에 등짝 스매싱을 맞아서 생긴 상처! 아하! 그래서 앞으로는 직접 사냥을 하는 대신 물웅덩이를 없앰으로써 물소와 코뿔소와 코끼리가 치고받게 만든 뒤에 쓰러져 목숨을 잃으면 우리나 상아를 줍는 거지! 아하! 손 하나 안 대고 코를 푼다 이거죠? 그렇지! 다 됐다! 다음 웅덩이로 이동! 그만! 싸움을 말리러 와서 우리가 싸우면 어쩌자는 거야! 너희도 똑같아!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 물웅덩이가 사라진 원인을 알아내야 할 때라고! 알았어? 미안합니다. 어? 웬 수증기지? 온천이라도 있나? 네, 혹시 물웅덩이의 물이 증발하는 거 아닐까요? 그럴지도 모르지. 가서 조사해보자. 어? 저 아저씨들은 악어 사냥하던 밀렵꾼들? 그렇구나. 초음파 가습기로 물을 날리고 있었어. 당장 멈춰라! 에? 어? 내 일을 사사건건 파괴하는 로봇들과 꼬마? 저탄, 여기서 기다려. 어? 잠깐만! 좀 전에 싸웠던 거 화해하는 뜻으로 파트너를 바꿔보면 어떨까? 파트너? 좋아! 렛츠 쇼타임!
합치하니까 용기가 뿜뿜 넘쳐나는데? 네, 아쿠아리노와 합치하자 마구마구 달려보고 싶습니다. 호뿔소, 아쉬! 또 당할 줄 알고 좋은 파테포 발사! 이럴 줄 알고 준비한 게 있지. 미사일 발사! 샌드버스터 위험해! 걱정 마! 길어져라! 만능망치! 아! 하울라라! 램프 파이어! 어? 아! 아! 빨리 도망쳐! 아까는 살짝 방심했지만 이번엔 어림없습니다! 서치라이트! 앞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강력한! 폭필수! 러쉬! 이겼다! 루켄 최고! 샌드버스터 최고! 모두 최고! 네, 그나저나 말라버린 웅덩이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건 나한테 맡겨! 헬로 카본! 레드와일러! 레드와일러! 웅덩이에 물을 채워줄래? 동물들이 물 때문에 다투지 않게 말이야. 그런 일이라면 내가 한다, 못한다? 당연히 한다! 레드와일러! 워터캐논! 와라카이 섬으로 인간 이동! 정지! 안 떨어질 뻔했네. 로켄, 저 육교를 고쳐줄 수 있어? 그 정도야 일도 아니지. 트랜스포메이션! 수리하기 딱 좋은 날씨군. 만능망치! 샌드버스터는 흙과 돌을 치워주고! 트랜스포메이션! 길로 가면 안 돼. 육교 고쳐놨으니까 저리로 가라고. 아이, 그러지 마. 바둑이는 너희를 도와주려는 거야. 홍게들이 이상하네? 뭐가 잘못됐나? 찬탄! 홍게들은 입에 물기가 있어야 하는데 해가 뜨면 물이 말라버려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대! 뭐라고? 그렇다면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알았어! 로카보! 레드와일러!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있다 없다! 당연히 없다! 나 레드와일러가 나타나면 말이야. 레드와일러! 홍게를 위해서 물을 뿌려줘! 아이고 이런, 웃을 때가 아니잖아. 워터캐논 약하게! 얘들아, 오늘 저녁은 홍게 파티다! 야하! 신난다! 홍게를 잡으러 클링클링 출동! 자, 홍게 친구들, 수리가 다 끝났다. 안심하고 바다로 돌아가도 된다.
잘 끝나서 다행이다. 어, 그런데 차탄, 음? 저기 봐! 어? 잘 치겠다! 위험해! 모래 폭풍 카! 네, 샌드버스터 선수, 하늘로 떠오는 홍기들을 멋지게 잡아냈습니다. 자. 아니, 바다로 갈 수 있게 해줬는데 왜 위험한 길로 가는 거야? 아, 그랬구나. 아까 가려던 길은 자기들의 엄마와 아빠, 그리고 할머니와 할아버지, 또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 때부터 다니던 길이래. 그래서 그 길로 다닐 때가 마음이 제일 편하대. 그것도 모르고 화내서 미안해. 그럼 어떡하지? 이러면 어떨까? 홍계를 위해 사람들이 다니는 다리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에? 그게 가능할까? 나한테 불가능이 있다 없다. 당연히 없다. 레드와이로 렛츠 쇼타임 삼바 모. 다리는 내가 만들어주겠어. 우리도 빠질 수 없지. 렛츠 쇼타임 삼바 모. 다니는 길을 만든다. 만능망치. 어라, 이 돌다리가 언제 생겼지? 어? 어? 이야, 그래도 덕분에 홍게들이 안전해서 기쁘네. 허리, 다리, 어깨, 팔이야. 일하고 뻗기 딱 좋은 날씨구나. 네, 갑옷 선수들 힘이 들어 뻗었습니다. 다들 고마워. 여기서 잠시 쉬고 있어. 나는 홍기들이 바다까지 잘 가는지 보고 올게. 라인 일당이 홍계를 잡아가고 있어! 도와줘! 아, 좀 쉬려고 했는데. 친구들, 가자! 당장 멈춰요! 아니, 난 그 꼬마? 빨리 홍계들을 풀어줘요! 홍계들은 목숨을 걸고 바다까지 온 거라고요! 우리도 저 낡은 배를 타고 목숨 걸고 왔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싫어! 가자! 싫다고! 그렇다면 혼나기 딱 좋은 날씨군. 샌드버스터 선수, 마취총 발사! 워터캐논? 만능 마취!